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김정미의 고민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의 고민해결사들에서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열려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매물명이나 주소, 또 어디에 보유하고 계신지, 어느 지역에 팔 건지,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신다면 우리 전문가분도 구체적인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UR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국대학교의 전종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네, 많이 덥네요. 예, 목소리는 근데 안 더우신 것 같아요. 원래 긍정적인 좀 마인드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정미 원장님하고도 한번 뵙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일산 서구의 후곡마을 주공 12단지를 27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보유하고 계시고 실제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제가 한 14년 정도 거주를 했고요. 네. 9년차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 중에 계시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고승철 대표님.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몇 평이죠? 27평이에요. 27평? 네. 이거 언제부터 임대 주신 거예요? 지금 2010년부터 임대 줬어요. 2010년부터? 네. 그럼 전세 놓으신 거예요? 월세 놓으시는 거예요? 월세로 지금 임대 중이에요. 월세? 네. 월세는 잘 들어오세요? 네네. 월세가 꼭 필요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차익이 많이 남았으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꼭 필요하진 않으시죠? 네네.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매도하는 게 맞는데요. 네. 한 2년 정도만 있다가. 이게 만기가 언제세요? 만기가 한 2년 남았어요. 한 2년? 그러면 연장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 네. 네네.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째는 뭐냐면, 아파트라는 게 차익을 보는 상품이지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품 자체는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네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고,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지도 잠깐 볼게요. 12단지라 하셨죠? 네. 12단지 이쪽에 있고, 일산역하고 멀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옆으로는 또 좋아요. 여기 학원가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일산 쪽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경의선 라인보다는 3호선 라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3호선 라인보다는 경의선 라인 쪽이, 경의선 라인보다는 3호선 라인 쪽이 워낙 강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일산이 대단히 조용했던 동네예요. 특별히 개발 호재도 없고, 뭐 해봐야 아파트 공급량만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요즘에 아주 강력한 개발호재가 들어왔어요. 그 강력한 개발호재가 뭐냐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요 대화역 밑으로 가시면 킨텍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킨텍스역 주변으로 보시면 대화역 밑에 킨텍스가 있고 킨텍스 옆에 보면은 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여기에 많은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거고요. 요 바로 밑에도 미디어시티들이 또 공급이 될 거예요. 방송국들도 여기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GTX가 바로 옆에 생겨요. 물론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지만 일산 서구 쪽에 계신 분들이 이 개발 호재를 많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분양하는 것들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었어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인기는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좋을 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동네의 큰 개발 호재 자체가 우리 갖고 계신 아파트 쪽에 영향이 전혀 없느냐? 전혀 없진 않겠죠. 일부는 있겠죠. 근데 아주 클 것 같진 않아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점점 제가 말씀드렸던 킨텍스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 동네가 마음에 드신다면. 최소한 지하철 3호선 라인 쪽으로 뭐 대화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염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요 안쪽으로 쑥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절대 아파트는 월세 상품이 아니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월세를 놓지 마세요. 반전세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네. 전세를 놓으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긴 쉽지 않고 그동안 전세가가 탄탄했던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전세가가 막 상승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요. 전세 임대차 만기된 때 그때 매도하시고 이왕이면 킨텍스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근데 이거 고대표님. 네. 이거를 매도를 해서 그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자금이 여력이 괜찮을까요? 지금 후곡마을 12단지 같은 경우 네. 27평이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킨텍스 쪽이 이제 갭 투자. 네. 그러니까 월세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시다면 거의 현금이 거의 확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갭 투자라면 충분히 킨텍스 쪽에 접근이 금액은 가능한. 어느 정도나 차이실까요? 후곡마을하고 킨텍스 쪽하고. 매매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강남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매매가는 네. 높아도 전세가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갭 자체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안쪽이면 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1차적인 발표는 했지만 뭐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공이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A 노선인가요? 그렇죠. A 노선이면 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BC 네. 노선에 비한다면 네. 아무래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꼭 할 거는 한 같습니다. 2022년 정도 완공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목표는 네. 애초 목표는 이제 2022년도인데 사실은 이제 조금 늘어지죠. 네. 땡겨질 네. 리는 없고 네. 2024, 5년 정도까지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피크가 될 테니까 지금 들어가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네요. 아직 그렇죠? 힘은 남아있다고. 예, 그래서 옮겨타라고 전에 권해주신 거죠? 네. 네네. 그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집을 옮길 때 가장 염두에 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어서는 교육. 교육. 네. 나이 먹어서는 시세 차익. 네. 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시세 차익에 그렇죠. 목적이 있겠죠. 그다음에 역시 교통 라인이 네. 신설되는 대로 가야 네네.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가 있죠. 예. 네. 가감하게 파시고 아마 그 현찰 투자액이 서울에는 2016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투자하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 갖고 전전긍긍하느니 작게라도 벌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고 대표님이 조언 조금 참조하시면 투자 실현, 이익 실현이 조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열려있죠? 문자 전화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택시장의 규제가 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상가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9972님, 고 대표님. 네. 상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보통은 주택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에 접하게 됐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신도시급의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프리미엄이 사실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파트가 먼저 공급되고 추후에 따라서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상가 쪽 부대복리 네. 시설들이 이제 공급이 됐는데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상가 쪽도 프리미엄까지 같이 노리는 전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택 쪽에 이제 자꾸 이제 압력들이 들어오다 네. 보니까 상가 쪽,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회피하게 한 대책이다.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아, 틈새 상품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교수님? 네. 올해가 작년, 올해 상반기가 네네. 작년 상반기 대비 12.4%가 늘었는데요. 네네. 올해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2017년이 네. 2016년 대비 50%가 늘었습니다. 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특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네. 작년 5월부터 정권이 바뀌고서부터 네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이다. 네. 이래서 이제 상가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작년 5월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죠. 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결론은 예전에는 프리미엄보다는 수익률 위주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를 접하다 보니까 수익률 위주의 상품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가는 뜰 수밖에 없는 상품이 될까요? 네. 또 수익형 부동산의 네. 장점이 뭐냐면은 우선 우리 늘 저 얼마 전까지 우리를 괴롭힌 종부세 네네. 영향권이 없잖아요, 이게요. 부속 토지가 80억 이상 돼야 되니까. 네. 그런 특징도 그럼 있고. 부속 토지 80억이라는 게 공시지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부과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하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이게요. 네. 그것도 또 상가 쪽으로 투자 유인을 좀 유입시키는데 기여를 네. 했죠.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면 더 불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가니까 불리해지는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금융소득보다는 부동산 소득으로 오겠다. 이렇게 해서 상가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통장에 넣어놓지 않고 차라리 사겠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변하는 거군요. 네. 향후에도 이게 상가가 과연 제가 보니까는 지금 권리금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정부 자체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를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은 5년만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10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가를 거래하기가 만만치 않을까요? 만만치 그렇죠. 않을 것 같아서 네. 살려고 하지 않을 지금보다는 좀 불편해지겠지만은 네. 또 10년 주기에 춘 또 거래 시스템 관행이 정립이 되겠죠. 어떻게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상가까지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거래가 제어가 있을 때 결론은 상가가 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반대급부 풍선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렛대 효과 네네. 내지는 뭐 레버리지 효과에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들이 계속 한도 규제라든가 자격 규제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공시를 했으면 LH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임차인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잘 네. 그 상가도 잘 공시를 정부에서 해서 이렇게 약간 저금리로 뭐 월세를 놓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시 가지신 분들 좀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10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한다면 건물주들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또 공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신다면 살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금시초문입니까? 네.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성 교수님 네. 오늘도 역시나 방송 시간 중에 좀 전달 충분히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예,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8월 10일 날 금요일 날 2시에
네. 토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투자의 새로운 이름, 농지와 산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주택에 대해서 조금 침체시, 주택거래가 침체시 상가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는 언제 사람들이 많이 노릴까요? 토지는 상가와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도 또 인기가 있고 불황일 때도 인기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토지시장의 장점이 그거죠. 수익률이 좋다고요? 네. 오르면 좋지만 아니면 쪽박 아닙니까? 그거를 잘 걸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정 교수님이 그 방송 시간에 내가 가진 땅이 정말 쓸모있는 땅인지 노른자 땅인데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거 팔아볼 수도 있는 땅일까, 아니면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한 땅일까, 이런 것들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친구분들하고 많이 대동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열려있다죠. 세미나 전화번호 02-326-0000으로 많은 신청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금요일 2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02-3153-2663번. 02가 맞아요? 02가 맞아요? 나 02라고 하고 싶어요. 02 이름이 있으니까 02보다는 02가 이쁜 것 같아요. 02-3153-2663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와우, 목소리가 성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저희가요. 지금 판교에. 그 동판교에서 지금 전세 사는데요. 그 전세를 살기보다 그 하나 살까 싶어 가지고 금방을 알아보다가 판교 쪽이 너무 좀 비싸고 해서 그 분당에, 바로 그 길 건너 분당에 풍림 5단지라고요. 임해동에. 임해동에 풍림 아파트를 한번 봤어요. 48평형을 봤는데. 그쪽도 근간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전세를 더 살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은 그 근방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매수하려면 요건이 필요하신 필요 충족 요건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분들 고교수님하고 대화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판교 거주하세요? 동판교 거주하시고 그 이 동네를 알아보고 계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 판교 쪽에 살다 보니까 그 근방이 저희들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요. 일단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매수는 빨리 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늦출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시는 게 맞고요. 지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판교 거주하시잖아요. 판교가 장점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넥타이 부대들, 업무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2 테크노밸리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제2 테크노밸리가 가동이 되면 현재 인원 말고도 약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더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는데, 주변에 주택 공급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판교라든가 분당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아름마을 보셨다 하셨죠? 우리 임해역하고 판교역 중간쯤 보시면 아름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바로 밑에 사거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SRT 지하도 내려가는 쪽에 GTX 역사가 하나 생길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우리 아파트 다, 단지 바로 앞에 생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생기면은, 뭐, 안 그래도 교통만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삼성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너무나 금방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분당 전체적으로 뭐가 걸려있냐면, 내년 상반기에 수직층 리모델링이 걸려있어요. 네. 물론, 우리 5단지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 아, 리모델링 안 한다. 우린 재건축을 하겠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분당 전체가 리모델링 때문에 들썩거릴 거예요. 되게 시끄러울 네. 거예요, 단지별로. 네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늦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군이 나쁘지도 않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지하철역도 멀지 않고,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GTX역은 아주 그냥 단지 코너에 딱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네.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힘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늦추지 말고 바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그 결심한 대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하시는 거죠?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아마 제 생각에도 전세금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죠? 입주를 네, 전세금 오르는데 네. 전세 사시는 분들이 네. 자꾸 매수하시는 걸 꺼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 내는 거 아까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분위기 싸움이죠. 네. 아무래도 사파 싸움에서 자꾸 밀리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선 네. 내 집 마련하는 것 자체도 네.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네. 3, 4년 동안에 사실은 가격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춤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 네. 뭐, 부동산이야 지나간 거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미래 가치인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힘들이 남아있는 단지니까. 그렇죠. 전세 자금 계속 올려주면서 하느니, 금액 오르는 것도 생각한다면 억울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저희 조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집을 샀고 한 명은 전세를 사는데 전세 자금이 더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샀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집을 산 조카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올랐고 조카 한 명은 1억을 전세 자금을 올려줬어요. 둘이 비교하며 자산의 가치는 기존에 있던 마곡에 가지고 있던 조카가 더 돈이 많았다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 작은 조카가 더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전세 남의 집에 사느니 내 집 하나 그냥 든든하게 갖고 있는 것도 세금 내도 그 이상이 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투자하길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시청자님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경기도 그 광명시 네. 한동 주거민단지 거주 중인데요. 네. 그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실제 거주하시고 또 매수 자가주택이죠? 아, 거주만 하고 있는데. 네. 네, 전망. 네, 궁금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동 어디로 하셨죠? 주공 1단지요. 주공 1단지? 네. 거주하세요? 네, 거주 중이고요. 몇 평이세요? 22평이요. 22평? 네네. 방이 몇 개예요? 두 개고요. 방이 두 개죠? 네. 오래 거주하셨나요, 혹시? 네, 좀 오래 거주했어요. 아, 거주하시기 좀 어떠세요? 살기는 너무 좋은데. 네. 도서관 가깝고 또 실내체육관 뭐 산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다 좋아요. 근데 아직 좀 저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네네. 나쁘진 않은데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예. 한 4,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예.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공 1단지를 하셨잖아요. 한주공 1단지. 네. 옆에 공원도 있고 말이에요. 맞아요. 거주하시긴 진짜 좋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 단점이 뭐냐면, 이 위쪽 철산역 쪽으로 가시면요. 네. 철산역 주변 쪽에 있는 철산동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하죠.
네. 재건축이 끝난 단지들도 있고 이제 재건축을 열심히 진행 중인 단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하안동이요.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이제 하안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하안동이 끝나면 어딜까요? 또 밑으로 가면 소아동, 옛날 소아리. 그쪽 네. 동네가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4, 5년 정도. 두 번째 네. 뭐냐면, 구로동에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게 어디로 와요? 철산역 지나가지고? 한동 우체국 쪽으로 온다고 하죠. 한동 쪽으로 왔다가 노원산동으로 빠지잖아요. 네. 하나 라인은 이쪽으로 빠질 거고, 하나 라인은 밑에 광명역 쪽으로 또 빠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아, 네네. 근데 이것도 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또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도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옛날에 보금자리 지구였어요. 네. 알고 계세요? 네네. 27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였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아, 네. 그 밑으로 해가지고 광명역 쪽으로 가면 그 부지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많은 첨단 IT 센터들이 들어올 겁니다. 네. 공장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업무 타운들이 많이 조성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내일 될까요? 아. 요거 한 또 4, 5년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동네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한 4, 5년 걸릴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네.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또 주변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 이것 또한 역시 한 3, 4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네. 하안주공 1단지 뭐 1단지뿐만이 아니고 이 동네 자체는 한 4, 5년 정도는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단지고 재건축 연한도 또 도래할 수 있는 단지니까 한 4, 5년 정도는 좀 꼭 참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아,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어느 날 막 부하가 치밀어갖고, 아, 팔아버려야지 하고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시세 차이 크게 못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4, 5년 전이면 시간대로 가고, 네. 버틸 만큼 버텼는데, 네. 아니, 도저히 못 버티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오시던 뭘 하던 하여튼 싹 갈아타면, 네. 그때 오르는. 아이고. 나하고 부동산하고 안 맞는다. 이런 분들 그렇죠.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아유, 나 정말 뭐야. 이거 답답해. 막 이러실 때마다 전화를 주세요. 전화해서 상담해서, 그래, 오른다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오를 거니까 좀만 참아보자. 이런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또, 고민 풀어볼 시간인데요.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입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문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주부인데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무조건 연 5% 자동 인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인상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임대인들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1989님. 뭐예요? 이거 안 좋은 거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고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중공업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5% 이상 상승을 네.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에 따라서 2년 계약을 보통 하게 되는데 보증기간을. 그러면 1년에 5%니까 네. 2년이면 1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0%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번 계약이 5%니까 네.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공공 임대 안에서만인가요? 그러면은 정 교수님? 이거요? 네네. 임대인들 아주 이거, 뭐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등록 민간 임대주택인데 네. 일정 규모 이상, 네네. 일정 세대 이상 뭐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정 교수님 삼천포 갔다 오셨죠? 자, 그다음 문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전망을 좀 부탁합니다. 9029님의 문자였습니다. 답변 주시죠. 네, 아주 짧게 제가 제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네. 길게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일이 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 주간 어디가 올랐다 그러면 다 글로 가실 거예요. 다른 주 다른 데 오르면 또 글로 다 팔고 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서초구 쪽의 아파트라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강남 서초에 금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뉴스를 또 많이 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매수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지역이니까 네.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지금 강남과 아파트들이 모처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저가 매물 소진이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여준 모습은 이렇게 금매 나왔던 것들 저가 매물이 다 네. 소진이 된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예전 사례로 보면 저가 매물이 다 소진이 되면 네. 금액이 상승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신호로 봐도 되나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네. 좀 수반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아직 거래량 수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저가 매물 소진 차원으로 끝날지 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강남 4구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보여진다고 해서 네. 앞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현상이 보여질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 서울은 네. 전세가와 또 매매가가 올라가고 또 그 주간 동향 기준으로 아 전세가도 네. 올랐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지방은 철저하게 네. 그보다 이제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네네. 특히 이제 서울은 그 용산 네. 그 다음에 그 은평구 신분당선 네. 연장선 네. 네. 그런 데가 좀 돋보였죠.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네. 개발 때문에. 뭐 용산이 지금 조금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떤 네.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제 미군부대 이전하고 네. 또 지난번에 그 우리 단군일의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그 국제 업무지구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신분당선 또 연장되면은 강남으로 또 이렇게 한 번에 단군일의 최고의 최대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최대 프로젝트. 네, 최대 네.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네. 서부해전동의 그 아파트 강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걸림돌이 많이 됐잖아요. 그게 네. 과연 풀어질까요, 향후에도? 네.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럼 단군일의 프로젝트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죠, 다시 살아나죠. 네. 아, 그게 서부해전동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용산 국제업무지구 땅 자체가 정비창 네. 기지 땅 자체가 코레일로 다시 넘어가는 이제 소송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네. 서부이촌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밖에 네. 그렇다면 땅을 불화를 받으셔야 돼요.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그 옆에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네. 도정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토지를 불화를 받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개별이잖아요. 네. 중산시범이라든가 네네.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토지 불화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불화 대금에 대한 어떤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잘라서 서부이촌동은 따로 정비창 기지는 따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국제업무지구가 힘을 좀 낼 수도 있고요. 아까 네네. 정 교수님 말씀대로 네. 그뿐만이 아니고 신분당선이라든가 네. 뭐 민족공원 조성이라든가 캠프킨 부지라든가 이런 네네. 굵직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용산은 조금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땅값이 기존에도 비싸했었어요. 국제업무단지는. 그래서 지금 1억에 넘게 막 요구하고 1억 5천까지 보상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땅값이 고가로 형성돼 있어서 향후에도 거기 블럭이 코레일 빼면은 사실은 되게 좁잖아요. 센터가. 그렇죠. 좁은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대단위를 좀 넓어야 뭐가 확산되고 좋을 텐데 네. 결론은 철도 부지가 뭔가 지상의 공원 형성이 되거나 지하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용산 네. 와이밸리 그래서 네.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용산역 북단 서울의 네. 북단까지 있는 게도 공원화 사업을 해서 지하도로 이제 깔겠다. 뭐 이런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죠. 넓죠. 그렇게 되면요. 만약 지하로 가고 지상이 공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죠. 네. 한골탈퇴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 먼 거리고 이미 작은 돈으로 소액 투자로 접할 수는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딱 맞는 지금이라도 좀 시세 차이를 보여야겠다 이런 분들은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이참에 금액이 썰렁썰렁할 때 이때가 기회라고 보시고 세미나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저 3월 10일 날, 아니 8월 10일 날 2시에 네. 농지와 산지 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토지나 또는 궁금하신 토지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다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0일까지 갔다 오신 거죠? 네, 8월 10일입니다. 네네, 8월 10일. 네, 8월 10일 2시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내가 좀 차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토지 궁금하신 분들 오셔도 되고요. 그 밖에 또, 또 주영남 수상도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 세미나에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216-0000이라고 합니다. 02-3216-0000.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